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쿠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제가 작년 2020년 3월 13일에 남동생 피로 반일치 골수 이식을 받고 딱 1년이 되었어요. 1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있었고, 이제 1년이 돼서 생착 검사를 하려고 이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피 수치가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일단 골수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골수 검사를 했는데 생착 검사 결과 재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재발 판정을 받은 날짜는 2월 18일이었고. 제가 바로 입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오늘이 2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8일, 9일, 네, 8일 만에 지금 입원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재발 판정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항암하고 또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참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만 영상에 올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힘을 내서 또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치료되는 과정도 제가 체력이 되는 한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 선생님께서 예전 치료 방법하고는 또 재발 환자들은 또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항암제를 썼었던 것도 같은 항암제는 쓸 수가 없고 또 전에 남동생 골수 이식이 일단은 제 암세포가 더 남동생 골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전에 그 공여자 걸로는 또 똑같은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골수 이식 공여자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항암제는 예전에 썼던 그 항암제는 사용할 수 없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희귀 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넬라라빈이라는 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항암제로 이제 그 관해가 되면 그때는 이제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관해가 되지 않으면 또 바로 골수 이식은 하지 못하고 계속 관해가 될 때까지 다른 항암제를 써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입원은 오늘 입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 항암 치료 전이고요. 일단은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발 판정을 받은 것도 사실 뭐 몸이 뭐 처음에 급성백혈병 진단 받았을 때처럼 뭐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제가 몸이 막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느꼈었던 그 전조 증상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발 판정을 받아서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식구들은 다 지금 뭐 초상집 분위기죠. 근데 뭐 그냥 재발 판정을 받았을 때도 재발이구나라고 그냥 되게 덤덤했어요. 어리둥절하고 또 너무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에 항암 치료하고 또 무균실 들어가서 골수 이식 받고 그렇게 그 1년 동안 치료 받았었던 그 과정을 또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무섭고 또 힘들게 예상이 되고 또 두렵고 떨리지만 울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살아야 돼서 힘내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요.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되는 과정도 계속 영상 올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